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조국의 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이 너무 길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당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야당 거의 당수를 백주전하제 목에 칼로 찔렀는데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볼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과학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지만 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혐의를 한 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경찰이 나섰습니다. 증거, 현장, 증거를 보존해야 될 원칙을 없어. 야당은 정권에 반대해서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겠죠.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의 장으로,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제라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아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왜 그러시냐고? 근데 왜? 이 마트에 가봐! 대파가 1,800원이다! 그리고 저 앞에 명진청과도 있고, 우리 슈퍼 건어물도 있고, 주모 XX들에 장 좀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여보세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지금 행패 보시는 거예요. 옆 정리되면 합시다. 아이 왜 이러고 싶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대화로 서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게 민주사회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를 폭망시킨 거,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거,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이것도 물론 잘못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국민들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부터 공산 전체주의적 교과서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인데 국민들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어요. 내 편만 챙겨요. 저쪽 편은 다 밀어내요.